해서 캡슐 박스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짜잔! 너무 깔끔하고 예쁘네요. 사실 먼저 영상을 찍었었는데 저장이 안 돼서 다시 찍게 되어서 캡슐이 몇 개 비어 있습니다. 종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취향껏 골라 드시면 될 것 같은데 라떼를 드실 때는 좀 진한 캡슐을 드시고 평소에 저녁에 드시고 싶으시다면 디카페인 라떼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작 살 걸 그랬어요. 너무 맛이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에스프레소 커피를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깔끔하게 집어넣고 커피 머신과 함께 세팅을 했습니다. 사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강력 추천입니다. 너무 편하고 깔끔해요. 참 예쁘지 않나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아이라이너 장미예요. 인터넷에서 주문을 해서 이틀 만에 택배가 왔네요. 처음 왔을 때는 끝부분을 사선 방향으로 잘라주어야 해요. 윗부분에는 가시가 있으니까 아랫부분을 잡아서 하나하나 잘라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래쪽 잎은 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른 꽃들이 싱싱하게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잘라서 꽂아.
알아볼게요. 저는 인터넷으로 꽃을 많이 사요. 가격도 저렴하고 싱싱하고 또 원하는 꽃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니까요. 지난번에는 노란 장미를 샀었는데 이번에는 아이라이너 장미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정말 색깔이 예쁜 것 같아요. 요즘에는 투톤 장미가 대세인 것 같아요. 장미가 있고 없고 꽃이 있고 없고 차이가 생각보다 집의 분위기를 다르게 하더라고요. 저는 한 단을 사서 반은 어머니께 드리고 반은 집에서 아이쿠 예쁘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갈 때는 3주 정도 가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노란색과 빨간색이 아주 조화롭게 섞여있는 색깔입니다. 정말 예쁘죠?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너무 사랑스러운 색깔인 것 같아요.